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09 시즌 마구마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대 삼성 라이온스의 시즌 8차전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립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정수빈, 2번 이루수 이원석, 3번 타자 지명타자 김현수, 4번 타자 3루수 김동주, 최근 3경기 9이닝 던졌던 세데뇽, 올해 26살의 젊은 투수입니다. 자, 삼성의 타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루수 신명철, 2번 타자 중견수 박하니, 3번 타자 좌익수 최영우, 4번 타자 지명타자 양준혁. 파우찬 투수 올 시즌 3승을 거두고 있고요. 6월에서는 방울이 점점 더 내려가는 추세. 1만 더 합니다. 자, 볼넷 골라서 걸어나간다. 바로 이런 선구안. 뛰었어요. 자, 볼이에요. 자,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김현수. 제5구. 아, 또 높아요. 볼넷입니다. 볼넷만 3개를 허용하는 차우찬. 최준석 선수가 집중만 해준다면 분명히 지금은 최준석 타자가 유리합니다. 제7구. 아, 밀어내기 볼넷. 밀어내기로 선취득점 올리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1대0. 벌써 투구수는 26개로 불어났습니다. 정말 답답할. 특히 주자 만루일 때 타점 순위가 2위 김동주와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만루에서 네. 5할 5푼 타율이에요. 밀어쳤고요. 우전한타 적시타. 3루자 김현수 홈으로 홈인 한 점 추가 2대0. 김동주는 3루까지, 최준석은 2루까지 갔습니다. 자, 또 밀어내기예요. 또 볼넷 밀어내기. 자, 걸어서 홈으로 들어오는 김동주. 한 점을 더 추가 3대0이 됩니다. 자, 초반 제구력 난조. 어제도 오늘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중간 중견수 쪽입니다. 박한희 잡아 투어 성자 홈으로 최준석 홈으로 투어 홈에서 득점. 한 점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4대0. 용덕한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보태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4대0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전한타 2루자 3루라서 홈으로 선수션 홈으로 다시 한 점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5대0. 어제도 1회 5대0. 오늘도 지금 1회에 5점을 뽑아내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민병헌의 적시타. 자, 1강 우전한타 신명철. 선두타자 안타로 출란다. 초고친 것. 좌전한타 라인따서 간다. 신명철 1루밖에 3루 없다. 3루 타자 박하니 2루까지. 2루에서 2루 탑니다. 노아웃자 2, 3루가 됐습니다. 공을 던지면 또 달라집니다. 자, 투수기 넘겼습니다. 중전아타 3루 허민. 2루자도 3루에서 허민으로 박하니까지 허민. 2타점 적시타 양준혁. 5대2 석점 차로 좁혔습니다. 두산의 3회 초 공격 초고친 것 좌전한타입니다. 임재철. 자, 삼고친 것 좌익수로 합니다. 최고트로 합니다. 키 넘겼고요. 1루자 3루까지 임재철은 3루까지 타자자 2루까지 2루 탑니다. 용덕한 선수의 최근 상승세 대단하네요. 네. 네. 투원. 좌측으로 합니다. 좌익수로 합니다. 최고트로 합니다. 넘어가느냐. 펜스 받고 쳐놨습니다. 삼성 홈으로 2루자까지 용덕한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2타점 2루타 민병헌. 결국 추가 실점을 하고 마는 삼성. 타이밍 같아요. 1번 타자 정수빈 책스윙 나가버리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자, 삼성 1루에서 세이브. 지금도 투수와 조금 멈칫하는 사이에 발빠른 정수빈이 삼성의 투수가 5년차 박동훈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2군 리그에서 다승 부문 2위를 달렸습니다. 자, 우중간 단합니다. 우중간 강봉규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3자 태급 홈으로 민병헌 득점. 한 점 추가 두산 베어스 8대2를 만들었습니다. 잘해주네요. 네. 자, 바운드. 세이브.
내안타 됐습니다. 행운의 내안타. 4번 타자 양준혁. 처음에 챙겨 딜리가 걸었습니다. 우전을 돈다. 이루도로 3드로. 그러나 1에서 멈추는 최영호. 오늘 양준혁 2타수 2안타. 타석에 강봉교. 아, 탑니다. 이루저다 3루에서 3루에서 멈췄습니다. 말루가 됐습니다. 원아웃자 말루. 강봉규까지 3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중견수 정수빈 잡았습니다. 3루자 태급 홈으로 최영호. 최영호 홈으로 한 점을 추가합니다. 8대 3을 만드는 삼성 투아웃자 2루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등판입니다. 아,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원아웃 셀로 3구 잘했어요. 최영호 잡고 못했습니다. 좌전 안타. 김동준은 2루까지 원아웃 자 2루가 됐습니다. 밀어쳤고요. 뛰어. 자, 지금 김동준 홈인 손시영까지 홈으로 허민 타자가 3루까지 2타점 3루타입니다. 임재철 2-3 풀카운트입니다. 높은 공 쳤습니다. 좌전 안타 이대수.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이대수입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초구 친 것 2루에서 잡지 못하면서 안타 됐습니다. 이대수 2루에서 멈췄습니다. 자, 지금 신명철 옆을 스치는 5명의 투수들이 전원 실점했습니다. 자, 이번에 좌전 안타 김동주. 2루 돌아 3루로 돌아오는 허브로. 허민 이대수까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 점 추가 11대 3. 자, 좌중간. 넘어갔습니다. 홈런입니다. 3런 홈런 최준석. 시즌 10홈런입니다. 자, 최준석의 시즌 10홈런 3런 홈런이 폭발했습니다. 타자들과의 궁합도 잘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측 우측 뻗습니다. 우측 펜스만했습니다. 1루부터 1루로 채우고 1루로 하지만 다시 기회랍니다. 우측 크닥 넘어갔습니다. 투런 없는 양주적. 양주적의 시즌 7홈런입니다. 통산 346홈런. 투스트라이크 노볼이라는 불리한 카운트였거든요. 네. 직구 타이밍으로 나가다가 떨어지는 변화구를 받아치는데 역시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타자답습니다. 네. 네. 두산의 투수는 세 번째 투수 정재훈. 올 시즌 12경기에 나왔습니다. 4승 3패 5.32의 평균자책점. 채태인 3타수 무안타입니다. 최고 친 것 좌전 안타 채태인. 자, 세대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승부를 펼치더니 정재훈에게 결국은 안타를 쳐내는군요. 네. 자, 좌중간 안타 컸습니다. 갈랐습니다. 2루에서 3루로. 채태인 3루로. 3루에서 홈으로 그러나 멈춥니다. 잘 카트했네요. 김평호 3루 코치가 순간적으로 세웠습니다. 네. 김재걸의 2루타.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높은 공 잡지 못하면서 손시영 커버. 아, 대단하군요. 보통 투수 옆에서 치면은 안타가 된다고 하는데 찬 에르난데스가 어제 오늘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자, 또 안타입니다. 손시현 날카로운 2루타 컸습니다. 1루 밟고 2루 뛰는 손시현. 2루에서 여유있게 세이브 2루타입니다. 손시현. 손시현 선수 대단합니다. 오늘 네. 3안타. 아, 폭투 2루자 손시현 3루까지 진로. 김상수의 와일드 피치입니다. 자, 바운드 큰데요. 3루수 김재걸 잡아서 1루 성공. 일단 손시현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15대 5를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의 마운드가 백정현으로 교체됐습니다.
자, 우중간. 우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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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중간. 갈랐어요. 이대수. 2루 밟고 2루에서 멈췄습니다. 2루 탑니다. 이대수. 네. 네,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자, 굴렛으로 걸어나가는. 오. 자, 중요 뒤로 옵니다. 뒤로. 중요 뒤로. 너머리야, 너머리야. 아, 페이스바크 튀어나왔습니다. 자, 주자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2타점, 2루타, 최준석. 다시 두 점을 못해놓은 두산 베어스. 17대 5가 됐습니다. 아, 오늘. 자, 땅볼. 또 빠졌습니다. 최준석마저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승부 재밌을 듯. 홈에서! 아웃입니다. 어, 진가면 괜찮다. 어. 지금 약간. 감정 섞인 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가병. 휴식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1이닝 정도는 컨디션 점검을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볼넷 걸어나가는 양주혁. 양주혁도 오늘 4번이나 출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거 친 것 병살 꼈습니다. 1루에 포스아웃, 1루에 아웃. 6-4-3의 병살타 강봉규. 투아웃 됐습니다. 억누르질 못했습니다. 자, 중견수 민병원 잡아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17대5로 두산 베어스의 승리. 어제 오늘 시즌 7차전 8차전 모두 두산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대단하군요. 어제 오늘 32득점 그리고 안타가 몇 개입니까?